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옷 타올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옷산 것들을 쭉 보니까 캐주얼한 느낌과 여성스러운 느낌, 이렇게 예쁜 블라우스들도 사고 활동하기 편한 캐주얼한 옷들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을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하울에서 원피스 종류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봄옷을 한참 살 때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다 늦어가지고 우선은 지금까지 온 옷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원피스 같은 것들 오면 추가적으로 패셔너울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 샀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자라에서 샀던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런 귀여운 색감의 티셔츠를 구매했는데요. 너무 귀여운 돼지기를 닮은 강아지 프린팅이 있길래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고민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색감은 지금 영상에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쿨함이 느껴지는 핑크색이고요. 근데 되게 화사한 색깔이라서 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 구매했고요. 이면 자체가 너무 힘없는 재질이 아니라 조금은 힘 있고 모양이 잡혀 있는 티셔츠라서 저는 이거 배송 오고 나서 입어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티셔츠예요. 티셔츠 자체에 기장이 길지 않아서 안에 넣어 입어도 되고 그냥 바깥으로 빼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기장이었고요. 여기 팔 부분 보시면 롤업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롤업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팔뚝이 굉장히 얇아 보이고 팔 자체가 좀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저는 롤업 반팔 되게 좋아하는데 팔뚝 다 가려지면서도 뭔가 좀 여리여리한 핏으로 떨어지면서도 색감도 너무 귀엽고 이거 사고 나서 진짜 만족하는 티셔츠예요. 가격도 19,000원 정도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웬만한 인터넷 쇼핑몰 반팔보다는 훨씬 질이 괜찮다고 느꼈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납작한 디자인이에요. 저랑 키 비슷하신 분들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에서 크롭 자켓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건 자라에서 구매한 화이트 크롭 자켓이고요. 약간 카키 브라운에 박음질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색깔 조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기장이 크롭인 거 보고 아 이건 내 옷이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주머니는 따로 없는 디자인이고 뒤에 스티치도 깔끔하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컬러는 완전 새하얀 화이트 느낌보다는 살짝의 아이보리 느낌이 나고요. 입었을 때 굉장히 상큼하고 청치마나 연청바지, 청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가격도 39,000원 정도로 저렴했어요. 봄에서 초여름까지도 잘 입을 것 같고 안에 이너를 다양하게 해줄수록 좀 느낌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매장 가서 구매했었는데요. 스몰은 너무 딱 맞는 느낌이고 라지 사이즈가 저한테 살짝 박시하면서도 기장감은 그대로 크롭이라서 저는 라지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키는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런 크롭 사이즈 같은 거는 약간 박시하게 입는 것도 또 멋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니트 원피스를 구매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귀여운 디자인인데 반팔로 되어 있는 니트 원피스예요. 안에 안감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비치진 않고요. 미니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허벅지 반 정도 오는 기장이었고 여기 넥라인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딱 보고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옷이 디자인은 되게 예쁜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여기 반팔에도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어요. 근데 약간 팔 라인이 강조되면서 저처럼 팔 라인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그 컴플렉스를 부각시켜 줄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팔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팔뚝살 빼가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예쁘게 입고 다니려고요.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장 사이즈 꼭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스트라이프 티셔츠고요. 이 티셔츠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스트라이프 무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팔 부분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슝. 이 손목 부분에도 트임이 있는데요. 이 디테일이랑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러브니크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거 올라오자마자 바로 구매했어요. 제가 이 옷을 딱 받아보고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은 옷 자체가 약간 두께감이 있고 살짝은 무거운 느낌인데 옷이 굉장히 단단하고 판판해가지고 너무 힘없어서 축 처지는 핏이 아니라 딱 모양이 잡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가격은 2만 원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귤 아이보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고 이건 약간 취향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거 완전 호. 이런 약간 디테일 있는 옷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진짜 만족스럽고 옷 자체가 굉장히 판판해서 이너 따로 안 입어도 되고 비침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런 상큼한 거 하나 있고, 약간 캔모자 같은 거딱 쓰고, 청치마 입고 하면은 이제 공원 룩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런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입니다. 그 다음은 가방인데요. 이번에 제가 캐주얼한 옷들 몇개 사면서 요런 스타일이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 가방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저의 지난 패션하울 보셨던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요 얇은 끈 있잖아요. 이 끈에 요즘에 약간 빠졌어요. 굉장히 가볍게 들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가방 브랜드는 기준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이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많이 코디하는 가방이라서, 처음에는 아, 가격 좀 비싸다. 이 조그만 게안 샀는데, 보다 보니까, 아, 사야겠다 하고, 결국에는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 가방 디자인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실용성이 진짜 없어요. 휴대폰은 아이폰 XS인데, 이게 넣어보면, 닫으려고 하면 닫아지지만, 여기 살짝 삐져나오는, 요 정도로 간신히 닫히는 가방입니다. 립이랑, 에어팟이랑, 쿠션, 뭐, 요 정도. 립, 쿠션, 에어팟, 요 정도는 딱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행가서 가볍게 되게 좋은 가방인 것 같고, 실용성보다는 멋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 주고 살 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디자인이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가방이고, 수납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캐주얼부터 시작했으니까 쭉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이번에 모자를 또 구매했는데요. 제가 약간 베이지랑 아이보리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번거지 모자를 구매했어요. 다크빅토리에서 모델 착용샷을 보고 구매했는데, 정말 모델분한테는 정말 잘 어울렸는데, 혹시나 하고 구매했는데, 역시나 저한테는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쓸것 같진 않지만, 한번 써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모자고, 약간 사진 찍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뭔가 봄에 한 번은 쓰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캔모자를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한 타밀 비거 모자고요. 이거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는 스톤 색깔을 구매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레이랑 베이지가 섞인 느낌이라서 살짝의 칙칙함은 있거든요. 약간 이게 화이트라면 이게 조금 더 그레이 빛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고, 뒤에 마감은 갈색 레더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잘 쓰니까 샀는데, 보시면은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거 모자 자체가 크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저한테도 여기 폭이나 옆이나 이렇게 막푹 덮는 느낌이 아니라 딱 맞는 느낌이라서, 이거 모자 조금 작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 둘레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작은 타이트한 모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컬러가 약간 라임색? 이런 되게 상큼한 컬러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이쁘겠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잘안 쓰니까, 저는 그냥 무난하게 평소에 잘쓸수 있는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뉴먼데이 옷들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뉴먼데이에서 적립금 넣어주셔가지고 그걸로 쇼핑한 거랑 거기다가 제가 사고 싶은 거더 사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영상 보셨던 구독자님들이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조금 적립금을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추가로. 제 성격상 안 좋은 걸 좋다고 뭐 싫은 걸 좋다고 하진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좋은 반응을 주신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뉴먼데이에서 적립금 받은 거랑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사고 싶은 것들 해가지고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 제가 영상에서 입고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상인데요. 이거 가디건인데 색감이 이거 진짜 예뻐요. 색감이 미쳤어. 코랄? 캐롯? 이런 당근 색깔? 이런 컬러가 좀잘 맞는 편이라서 이런 컬러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가디건 진짜 예뻐요. 이거 기장도 많이 안 개고 굉장히 얇은 소재라서 잠그지 않고 가디건으로 걸치기도 괜찮고, 가디건이지만 이렇게 잠궈서 입는 것도 되게 예뻤어요. 대신에 얇은 가디건이다 보니 안에 이너는 꼭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속옷 비침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청치마랑도 잘 어울리고, 이런 브라운 치마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찰떡, 진짜 저한테 찰떡인 가디건이라서 이 가디건도 진짜 추천.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봄 하면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이트 블라우스를 몇개 지르고 했는데요.
이 블라우스도 진짜 예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콩단추로 되어 있어가지고 콩단추에다가 옆으로 살짝 퍼지는 듯한 느낌에서 옆에 소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스퀘어 4개다가 여기 옆에도 프릴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블라우스를 딱 보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코디할 때 이거에다가 완전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오는 연청바지를 같이 매치했는데 연청바지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하이웨이스트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라서 의외로 캐주얼이랑 여성스러움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이거 블라우스도 진짜 사랑스러운 느낌?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조금 다양한 느낌으로 같이 매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블라우스라서 이것도 추천입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블라우스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은 짠! 이것도 화이트 블라우스인데요. 중간에 프릴 디테일이 두 줄씩 들어가 있고 중앙에는 단추가 두 개씩 똥똥똥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것도 넥 부분이 스퀘어인데 스퀘어가 조금 파져있는 V넥으로 가려다가 마른 정도인 것 같아서 블라우스 중에서 너무 파짐이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블라우스인 것 같고 이건 제가 입어보고 굉장히 소재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김이 많이 티안 나는 그런 블라우스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이 줄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조금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고요. 앞부분 이라인이 조금 딱 힘이 있는 편이라서 치마랑 같이 매치했을 때 앞부분이 많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딱 모양을 잡아주면서 치마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치마랑 같이 입었을 때 뭔가 롱스커트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미니스커트랑 입어도 예쁜 것 같은 치마랑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블라우스인데요. 이 블라우스는 크롭 블라우스예요. 펀칭 디테일에 허리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을 딱 살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블라우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소매 부분에도 두 번을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위에만 딱 봤을 때 뭔가 공주공주해 보이는? 그러면서도 이거는 완전 화이트 컬러기 때문에 여행 갈때 이런 블라우스 입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이 블라우스가 뉴먼데이에서 자체 제작하시는 옷이에요. 한동안 계속 품절이라가지고 제가 이거 못 사고 다른 것들 다 주문하고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뉴먼데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거 추가 수량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자마자 제가 바로 딱 구매해가지고 겟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되게 인기 많아서 품절, 리오더, 품절, 리오더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량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구매해야 하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다음은 뉴먼데이 마지막 제품인데요. 짜잔! 요거는 청치마입니다. 화면에서는 좀 밝은 연청으로 보이는데 약간 밝은 중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청치마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스몰 사이즈 구매했는데 이게 허리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하이웨스트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배꼽보다 훨씬 위까지 딱 잡아주면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거든요. 기장이 많이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 기장 사이즈랑 허리 사이즈 꼭 체크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봄,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은 청치마입니다. 그리고 치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치마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롱스커트이고요. 이렇게 옆트임이 들어가 있는 롱스커트입니다. 이거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색감 딱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베이지 컬러, 브라운,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거 섞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패턴이고요. 이 롱스커트의 장점은 이 구김이 많이 안 가요. 이게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어도 이대로 구겨진 티가 거의 안 나는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옷 자체도 안감이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도톰한 편이라서 속옷 비침도 거의 안 느껴졌고 주름 많이 안 생기고 먼지가 많이 안 붙어서 그것도 진짜 좋고요.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은 롱스커트로 입으실 것 같고 조금 키가 한 168, 170 이렇게 조금 크신 분들은 약간 종아리 중간 정도 미디 사이즈로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기장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옆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치마에 밴딩이 있으면 핏이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롱스커트지만 지퍼라서 좋았고요. 이거 허리 둘레가 36이었는데 저한테 조금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구매를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허리가 조금 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수선집 가서 허리는 딱 맞게 수선을 했고 허리 하고 나니까 핏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가디건이랑 롱스커트 조합이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진짜 봄에 이렇게 딱 입으면 최고일 것 같은
그리고 또 가을 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약간 브라운 컬러랑 또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브라운 색깔 니트 같은 거랑. 그래서 이거 사서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서 가격이 37,000원인가? 조금 나가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저는 기쁠리라는 쇼핑몰에서 샀는데 비슷한 디자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그재그에서 본 결과 저는 여기서 사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고 소재도 굉장히 좋고 가격만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런 아주 상콤하고 귀여운 색감의 오렌지 반팔 니트를 구매했는데요. 앞뒤로 다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니트고 소재도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이건 제가 찾아서 구매한 건 아니고 유튜버 우리님께서 요거 부산 와서 구매하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있다고 하셔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링크 걸어주셨길래 그거 하울 보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소재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니트 소재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성 있고 보들보들한 재질이고요. 이것도 니트 반팔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것도 열심히 팔뚝살을 해서 살을 빼서 입어야 될것 같지만 이거 되게 상큼하고 좋아요. 저는 이거 기장도 많이 안 길어서 이거는 이제 바지 안에 넣어 입기에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데 바지 안에 넣고 입지 않아도 밖으로 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오렌지 색깔 니트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저는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옷들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최근에 구매한 것들도 제가 실패한 거 하나도 없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으시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 것들은 이번 봄 시즌 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입을 것 같은 옷들이에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